51쪽에 보면은 한스 로슬링이 본인이 이런 운명 본능에 빠졌던 얘기를 들면서 막 반성이 나와요. 네. 네, 이게 그 로슬링이라는 분이 이제 그 저개발 국가에 가가지고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자주 서는 분이시죠. 그 개발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느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여성 지도자. 예. 그 아프리카 연합에 이제 여성 지도자를 쭉 앉혀놓고 이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개발 국가들이 말하자면 2단계, 3단계로 갈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스스로 뿌듯해하고 계시는데 이제 어떤 지도자가 오셔가지고 그, 아, 도표도 훌륭하고 말씀도 너무 좋았는데 네 얘기엔 비전이 없어. 그래서 너무 충격을 먹으신 거예요, 이분이. 뭐, 아니, 왜 비전이 없냐. 저개발 국가가 2단계, 3단계로 올라간다는 만큼 거대한 비전이 어딨냐.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뭐라고 했냐면, 아, 극빈층이 사라질 거라고 당신이 그랬죠. 근데 그게 다였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극빈층이 사라지면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이냐. 우리도 유럽의 해변으로 관광 갈수 있고, 우리도 일세계의 소득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너는 이 최빈 단계만 탈출하는 거를 비전이라고 얘기하냐? 뭐 그래도 데이터는 참 좋았어요 하고 뚝뚝 치고 가더라고요. 아, 멋있더라고. 그러니까 부지불식 간에 이 한스 로슬링이 아프리카의 운명을 상정하고 그쵸. 있었던 거예요. 한계를 생각한 거죠. 예, 어디까지? 주어진 한계, 벗어날 수 없는 운명.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의 위치에는 오기 어렵다는 인식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다 과거에서 온 거죠. 근데 그거를 본인은 못 느꼈는데. 여기 그 멋진 여성의 실명이 나오네요. 네. 아프리카 연합의 그러니까 258쪽인데요. 아프리카 연합의 사무국장인 은코 사자나 들라미니 주마라는 여성이 와서 그렇게 지적을 딱 하고 커피나 먹으러 가죠. 이러면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나가서 이 한스 로슬링 씨가 무너져 내렸다. 사실 이게 일반화 본능, 운명 본능이 이어져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 에볼라가 유행을 하면 우리가 아프리카 전역 입국 금지를 네. 해요. 근데 동아프리카랑 서아프리카는 우리로 치면 한반도와 중동급으로 떨어져 있는 그렇죠. 거니까. 오. 그래서 사실 지리적으로. 예, 우리가 아프리카라는 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죠. 사실 언론 보도들도 잘 보시면은요. 저도 그런 실수 종종 하는데 그 개별 국가 이름을 유난히 안 부릅니다. 아프리카와 관련됐을 네. 때. 아, 그래요. 아프리카라고 부르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